특선들이 물결치는 시간. 제가 특선하면 라이브를 크게 외쳐주십시오. 특선! 연기자인가요? 배우인가요? 가수인가요? 노래할 때도 연기할 때도 언제나 빛나는 우리의 가세정, 우리 세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년 5개월 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 세정양 예.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분에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넘버원 퍼포먼스 퀸, 렛츠 댄스로 돌아온 이채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솔로와서 이채연입니다. 와. 두 분의 조합은 컬투쇼에서 아마 지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도 예 네, 맞습니다. 맞아요. 조합 처음. 그러죠. 같이 활동한 건 어때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거의 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 근데 되게 친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희가 솔로 활동을 이번에 겹치고 나니까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아, 그런 거 아닐까? 네, 저희끼리 굉장히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세정 씨가 작년 7월에 배우로 함께 했었습니다. 오늘의 웹툰 SBS 드라마 홍보차 나오셨었고요. 가수로서는 2년 반 만에 아까 말씀하셨고 네. 세연 씨는 Knock 활동 때 왔었던 상황인데 얼마 전에 전소미 권은비 두 분을 게스트로 함께 초대했었는데 오늘도 IOI 아이즈원의 만남입니다. 그러네요. 예. DJ 우리 에릭남 씨는 좀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일방적으로 저... 알아요. 아, 일방적으로 그래도 알아요. 네, 네. 네, 알고 너무 팬입니다. 네. 투웨이는 아니고요. 네. 당신이 너무 미국에 있어서 그래요. 아 그렇죠. 네, 거기서 좀 더 시간 많이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활동하시는 모습은 좀 보셨나요? 드라마라든가 뭐 혹시 뭐 가요 활동하시는. 저는 예전부터 특히 세정 씨 음악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왜요? 네, 그래서 되게 팬이에요. 음악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채연 씨는 이제 처음으로 봤는데 너무 네. 아까도 연습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잘하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에릭남의 오빠의 음원은 어떻게 좀 들어보셨어요? 많이? 아 정말 네. 귀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죠. 네. 저는 음원도 듣고 우리 결혼했어야 돼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오. Thank you. 야 그나저나 지금 뭐 오늘 에릭남도 음원이 나온 상황이고 다 같이 지금 음원이 나온 상황이고 정규 앨범인데 세정 씨도 정규 앨범을 발표했네요. 7년 만에. 야. 감사합니다. 더블 타이틀곡이네요? 네, 맞습니다. 야, 한 곡씩 뭐 홍보하세요. 예. 일단 항해 같은 경우는요.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연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요. 탑 오어 클리프는 저만이 알고 있는 나의 감정을 담은 노래라서 약간 문을 닫은 느낌으로 앨범 명이 문이에요. 근데 거기 11곡 중에 11곡 다 작사 참여하고 9곡을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 주세요. 근데 뭐 되게 바쁘고 배우로도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언제 곡을 다 쓰고 또 언제 이렇게 다 한 거야? 욕심장이야 지금. 제가 취미가 따로 딱히 없어서 보통 드라마 촬영이 없는 날이면은 가서 곡을 썼죠. 언제 쉬어 쉬어? 그니까 말이에요. 이게 쉬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렇게 말이야. 네, 진짜 두 곡 중에 본인은 더 어떤 곡을 좀 약간 이렇게 기우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 있잖아요. 아까 제가 생각 이게 더 좋은데 뭐 이런 거. 아무래도 오늘 부르는 항해를 저는 좀 더 좋아합니다. 제가 썼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의 곡이에요, 항해가? 항해는 약간 아일리시풍의 노래인데 굉장히 신나고요. 중간에 떼창할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전문 용어입니다. 떼창, 합창을 얘기하죠. 탑 오어 클리프는 어떤 곡이에요? 허버 클리프는 자기 검열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상에 서고자 자신을 절벽으로 내몬 한 여자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써봤습니다. 가사들이 좀 심오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 세정 씨가 좀 더 좋아하신다는 항해. 네. 항해. 바로 라이브. 라이브로. 아 이렇게 바로요? 네. 네 일단 노래를 듣고 얘기해봐야 돼. 우리. 더블 타이틀곡 중에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우리 항해라는 곡을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우로도 저 얼마 전에 끝났던 그 경이로운 소문 시즌2도 너무 본방사수를 해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액션 연기도 저렇게 잘하고 그냥 아이 참 정말. 아마 듣다 보면 느낌이 오실 텐데요. 톳! 노! 총! 이 부분을 마음껏 외쳐주시면 됩니다. 톳! 노! 총이요? 톳!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도시요? 도! 배! 그 항해! 돛. 네, 노. 노. 총. 아. 네네네. 아, 돈. 아, 종. 노, 종. 네네네네. 돈노 종. 한번 1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네네. 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항해.
빛을 향해 활꽃은 너머로 사라지고 어둠은 푸르게 피어오르면 미지의 눈이 보여 어쩌고 미는 파도는 걸어 지금 이 떠오른 채로 저 미래의 고개를 꺼야 차분히 천천히 바로 꿈을 담은 채 시간의 파도 위에 밀리지 꽃자리 그대로 I'll keep rolling I'll keep rolling 선이 되어 나만의 세상을 하던 찬란하지 않아 잔잔하지 않아 매나마는 파도가 나를 덮쳐와 어째 그 자리 그대로라도 지금 있던 생체로 언젠가는 또 그럴 거야 차분히 천천히 바로 꿈을 담은 채 시간의 파도 위에 노래 좋다. 아, 크다. 야, 노래가 커. 네. 야, 그레이송이야. 그레이송.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야. 열심히 썼습니다. 아까 희망이 막 이런 만큼 차오르는 것 같아.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바다 저 멀리 막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너무 좋다. 야. 아. 문자 한번 반응 네. 한번 읽어 볼까요? 볼까요? 네. 아, 3787 파랗게 맑은 날 요트 뱃머리에서 긴 머리 휘날리며 듣는 기분이에요. 뽀송뽀송하네요. 어. 요트 뱃머리가 또 정선님 모아나가 상상돼요. 와, 오 맞아요. 그러네, 모아나. 애니메이션 모아나의 OST 같은 느낌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아 진짜? 아, 딱 맞췄네, 장정선 씨가. 오,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5558님께서 한 소절 듣고 바로 플레이리스트 제일 꼭대기로 항해 시켰어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항해, 센스 있다. 세현 씨도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9145님께서 세정 언니는 연기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하시고 잘하시고 네, 노 저어서 미지의 세계 같이 가고 싶은 연예인 1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좋다 진짜. 네, 세정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선우건님? 네네. 선우건님 세정님 무대 맨발로 춤추시던데 다칠까봐 걱정돼요. 조심하세요. 맨발로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실제 타버 클리프 무대는 제가 네. 맨발로 무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맨발로 하는 거예요? 약간 여자의 처절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네 맨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본인이 냅니까? 네네네. 와.
이건 맨발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얘기하면 근데 회사도 너무 좋게 잘 받아줘 주셔가지고. 네네. 신발 값이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쵸 그쵸. 서로 윈윈인 거죠. 네.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발이 좀 까매질 것 같다고 걱정하는데요, 우리. 그래가지고 연속해서 바로 촬영을 못 들어가고요. 아~ 발을 좀 닦고 들어가야 돼. 발 닦고 들어가. 네네네네네. 발은 본인이 닦나요? 아, 제가 닦습니다. 아유, 따끈하려고 못하죠. 아유, 네네네네. 어, 좀 전에 그 더블 타이틀 곡도 노래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살짝 불러볼게요. 여기 나오는 거 아니고 제가 부르는 거죠? 네네네. Look at this heaven. 걷던 누가 봐도 난 증명해. I'm sure I am not lonely. Oh, it's all in 필요치 않아 나겐 that's right. I'm the right person. Yeah. I'm standing alone here. Yeah. 까집니다.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옆에서 채연 씨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본인 노래 아니잖아요. 와. 이거. 아, 네, 그니까요. 맞아, 노래방에 가면은 보통 이런 역할 해요 제가. 아, 와, 같이 놀러 가고 싶다. 아니 지금 뭐 요즘에 나오는 활동하는 노래들을 전부 퍼포먼스를 이렇게 딱 흡입을 하시나 봐요. 세정 언니를 좋아해서. 네. 아, 고마워요. 저도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뜨거워진을 되게 좋습니다. 이따가 고리 좀 들어보세요. 야. 그럼 이따 라이브 하시고 제가 그럼 춤을. 자 이제 그러면 채연 씨의 신곡 홍보하도록 할게요. 네. Let's Dance. 자 홍보 들이대시죠. 네, 레스댄스는 춤에 대한 저의 열정과 애정을 담은 앨범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함께 신나게 춤을 추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곡입니다. 오. 야. 근데 워낙에 춤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춤을 너무 잘 추시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한번 보면 금방 따라하죠, 원래. 남의 춤도. 아, 너무 정확히는 못 따는데 이제 포인트 정도. 오. 아, 진짜 부럽다. 나도 진짜 부러워요. 네. 아, 요즘 챌린지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 부탁 들어오면 막 너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심장이 두근거려요, 막. 채연 씨는 바로 캐치하시는 거잖아요. 아, 근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서 금방 금방 이제 안무만 이렇게 집중해서 딱. 야. 와, 저는 그냥 못 한다 그래요. 아, 진짜. 네네네. 어, 저도 못 한다고 해요. 근데 무대에서 콘서트 할 때 춤 출 거 네. 아닙니까? 아, 그냥 제 막 춤을 춰요. 아, 네, 제가 느낌대로. 네. 어, 느낌대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 좀 편해요 저는. 와. 자 반응이 워낙 좋았던 노크 그리고 레스 댄스 퍼포먼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노크는 손 위주의 댄스를 그렇죠, 손 위주의 네, 댄스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셔플 댄스를 좀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셔플. 네. 아. 좀 약간 Everyday I'm Shuffling 이거를 좀 끌어올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셔플 댄스 참 좋아합니다. 진짜요? 머리가 무거워서 그렇게 추지는 못합니다.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예. 아. 자, 아, 그러면 지금 라이브를 좀 저희가 들어볼 건데 네. 예, 셔플 사이사이에 조금씩 보여주실 수 있으면. 아 당연하죠. 퍼포먼스도 같이 보여주세요. 야! 역시 채연! 예이 채연 양!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진짜 신나요. 진짜로 뜨거워진 오일에 물 붓는 것처럼 통통 튀는 무대를. 뜨거워진 오일에 물을 부을 줄. 아 네, 진짜 가사가 딱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춤. 우리 채연 양의 무대입니다. 와 지금 유전자를 좀 타고났나 봐요. 타고난 것 같아요. 예예. 좀 뭐 저 자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어? 보통 그리고 저렇게 춤을 잘 추면 노래까지 잘하기 힘든데 노래도 잘해. 노래도 잘해. 진짜 다 욕심쟁이야 진짜. 타고났어 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Let's Dance. 이 채연 양의 무대입니다.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맘대로 No matter what 비가 오나니 don't
Queen Queen 내가 추는 춤을 따라줘 초대할게 네가 누구든지 Let's get the party started 뜨거워진 오이냄을 붙듯이 Let's get the party started 와 진짜 신나네요. 네네네. 네, 장난 아니네요. 어. 저는 저 예전에 저 물론 이제 너무 뒤로 과거로 가지만 네. 김한선 씨 느낌이 좀 생각나요. 어. 딱 그런 느낌. 오. 요즘에 김한선 씨 느낌. 아, 너무 옛날 사람처럼 지금 하는데 진짜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때 그 충격적이었던 그 어렸을 때. 와. 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댄싱 퀸입니다. 댄싱 퀸. 어메이징. 어메이징. 일단 문자 좀 보겠습니다. 018 님. 이채연 씨 이번 노래 렛츠 댄스 땜일 때 정말 좋아요. 댄스. 박자 맞춰 흥얼거리면서 땜일면 정말 잘 밀려요. 목욕탕 가실 분들 한 번씩 렛츠 댄스 듣고 오세요. 세신사분들이 음악 틀어 놓고 세신 하시겠네요. 때를 불린 다음에 미시면은 더 잘 밀려요. 팁을 주셨군요. 김건 씨 문자입니다. 네. 우와 채연 씨 스텝 따라 추다가 발목 꺾일 것 같아요. 춤추면서 노래를 어쩜 그리 잘하시나요? 그러니까. 대박이란 말밖에 안 나오네요. 합니다. 그러니까. 와, 부담이 없는 거지 춤이란 거 자체 부담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냥 숨 쉬는 것 같은 거죠. 춤은 부담이 없는데 노래는 사실 부담이 있어요. 저는. 너무 잘하는데요? 잘해놓고. 아 진짜요? 네. 아, 잘해놓고 또 저런다 또. 정말 경촌 덩어리. 선우권님. 네. 채연 씨는 맨발로 하면 안 되겠는데요. 발바닥. 그러니까. 세정 씨는 세정이처럼 맨발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아 세정 언니가 1위를 한다면 제가 옆에서 맨발로 춤을 출. 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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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세정 씨, 채연 씨가 옆에서 맨발 추는 거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은데 저 네. 1등 하셨을 때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서로 이게 돼야 되는데 아유. 아니 이번 그 우리 렛츠 댄스는 우리 채령 씨가 좀 이렇게. 챌린지를 좀 해줬나요? 아직 챌린지를 못 찍었고요. 친구 워낙 바빠가지고 옆에 데려다가 찍어야 되는데. 데려다 찍어야 되는데. 네, 저 혼자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려올 수가 없구나. 네,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해외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채연 씨가 챌린지 부탁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왜냐하면 다 춤을 너무 잘 추니까 해달라 그러면 옆에서 추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제가 먼저 사실 챌린지 부탁을 잘 못 드려요. 아~ 해달라 그러는 그러니까 제가 좀 해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아 아니요 그냥 오히려 하고 싶다고 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챌린지를 네, 찍어요. 아~ 뭔가 말하면 실례일 것 같아서. 아유 그건 전혀 아니죠. 세정 씨 거 우리 해주셨나요? 네. 우리 채연 씨가? 아 저는 인터뷰 때 했고. 그 방송에서 잠깐 네. 했는데요. 근데 원래 그래서 따로 찍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좀 사부 가서 할까요? 예, 사부에 네. 가서 할게요. 네네네. 예, 사부에 가서. 예예. 예. 음악이 나오면 좀 닥칠한 얘기여도.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두시 걸투쇼 오로롤레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투쇼 요라레이로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호 야라라우디 오라라 야라라우디 오라라 두시 걸투쇼 요라레이로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호 두시 앤 걸투쇼 빰빰빰 자 특선 라이브 4부에 물려합니다. 예예. 자 챌린지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가 넘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예. 요또 얘기를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제가 원래 부탁을 너무 드리고 싶은데 또 부탁 드리면 저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드렸어요. 아니 이미 네. 숙지를 하고 계시던데. I'm ready. 오. 아, 저 진짜 안 돼요. 저 진짜 안 돼요. 좀, 아니 그래도 완벽하지 않아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귀여울 수 있지 뭐. 언니 이지 모드가 있어요. 이지 모드. 아 이지 모드가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아 좋아요.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와 에릭남 씨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어때요? 저요? 저 하다가 발목 다칠 수 있는데 이지 뭐 진짜 이지 맞죠? 있어요 있어요. 아, 그럼 이따가 네. 네, 이따가 한번 해봐. 아 좋아요. 그러니까 선배로서 저기 네. 세정이 것도 한 해주고. 아 당연하죠. 네. 아 제 거는 아,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네, 진짜로. 아. 좋습니다. 와. 아 여기 방청객 문자들이 좀 있는데요. 1658님 세정씨 채연씨 보고 남편 턱 빠질 것 같아요. 보기가 안 좋네요. 어디 계세요? 예, 괜찮. 아직 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좋아. 입에 떡 벌어지게 보고 계시는 모양이구나. 예. 아, 이분도 한번 아, 방청객 0528 제 남편이 채연씨 케이팝 스타 때부터 너무 사랑했어요. 첫사랑인데 시골 남자라 속으로 소리 지르는 중입니다. 앨범을 못 가져와서 속상해요. 남편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고문섭. 문섭 씨. 아 여기 아 여기 계시나. 어,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 언제 잠깐 마이크 한번 드려봅니다. 마이크 자, 자 마이크맨 달려 달려 마이크. 자 언제부터 채연 씨에 푹 빠지셨나요? 어 저는 K-pop 스타 때부터 계속 어. 봐왔어요. 네. 그때는 결혼한 상태였습니까? 아니죠. 아니었나요? 네. 와 푹 빠졌어. 옆에 아내가 연애하기 전. 네네. 와. 아내한테도 그때는 푹 빠져 있지 않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을 때였죠. 없을 때죠. 실제로 보니까 어때? 실제로 보니까? 어 너무 좋아요. 네. 한마디 하세요. 직접 보고 눈 마주치면서. 어 데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찐팬이야. 아 찐팬이야. 찐팬이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4년이거든요. 거의 K-pop 스타. 와. 진짜 거의 10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자 그러면 여기. 채연 씨가 찐팬한테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어, 어 좋아야 될 텐데. 싶어요. 어, 좋은 거 나와야 될 텐데. 짜잔 짠. 짜잔 짠 짜잔. 짜잔 짠 빵. 떡볶이. 떡볶이. 와. 와. 아 좋겠다. 와 떡볶이. 혼자 드실 거예요? 아내랑 같이 먹을 거예요?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 어, 알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또 읽을게요. 네 박나영 씨 세 분 다 오디션 프로 출신인데 오디션 프로 할 때 제일 힘들었던 점. 그러네.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 분 다 오디션이네. 네. 위대한 네. 탄생. 아 네, 맞아요. 자 K-pop 스타. 와. 어, 그러니까 어때요? 야, 제일 좀 힘들었던 어, 있으세요 혹시? 어려웠던 분? 저는 그때 카메라가 여기저기 다 있고 계속 켜져 있으니까 너무 많잖아 카메라가. 네 저는 사실 진짜 진심으로 연습이 하고 싶은 건데 어. 마치 연습이 찍히고 싶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별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네네. 이게 어떤 모드로 해야 될지. 네. 아 이게 되게 비슷한 게 조금이라도 쉬는 쉬면은 내가 좀 오래 쉬었나? 라는 약간 좀 강박이 갑자기 또 생기더라고요. 아.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 그렇죠, 네. 맞아요. 뭐라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강박이 있구나. 근데 그런 이렇게까지는 그때는 안 돌아갔잖아요 카메라가. 아니 다 돌았어요. 아, 다 돌았어요. 한 9개월 동안 돌았어요. 와. 저는 그때 이제 노래들을 몰라가지고 매주 새로운 노래인데 가요를 잘 모르니까 노래를 익히기가 힘들었고 매주 새로운 노래를 외우고 하는 게 저는 그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 너무 싫어. 우리 그 첫 번째 곡 있잖아요. 핑미랑 내 거야 같은 네네네네. 그 곡 딱 연습했을 때가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 설렘이 있잖아요. 새로운 곡이지만. 근데 그 약간 파주 매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만 들어가면 파주? 네, 다 까먹어요. 머리가 쎄야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 정도로 습득력을 이렇게 좀 안 좋진 않았는데 갑자기 거기 들어가면 약간 무능력해진 것 같고. 네. 아니 세정씨가 근데 프로듀스 1은 안 나가려고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요? 아 그때 당시에 이제 구구단 멤버들하고 원래 데뷔를 할 거라고 저는 너무 굳게 믿고 있어서 굳이 프로듀스 원원까지 나가야 되나 하는 마음에 저는 멤버들과 곧 데뷔를 할 거라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안 나갔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우 정말 신에게 감사하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세상에 좋은 분은 계시구나. 아 그럼. 네네. 와 요 질문 좀. 채연 씨는 처음 프로듀스 48 제안 네.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아 저는 이미 서바이벌을 두 번 한 상태였어가지고 이제 세 번째 나가기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내가 진짜로 데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근데 여기서 데뷔를 못하면 나 진짜 상처받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못 나갔는데 이번에 합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합작. 일본 합작, 그래. 네. 근데 마침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었어가지고 일본 선생님께서 채연짱 이거는 기회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됐어요. 어 기회라고. 채연짱 어, 이번에는 기회 됐으니까 참여를 했으면 좋겠으니까는
아, 세종 씨가 좋은 소식 있네요. SBS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유니버스 티켓의 심사위원이 됐다고 합니다. 야! 야, 본인이 오디션에 참여하는 참여자였던 분이 심사위원이 됐어요. 멋있다. 어때요? 새로울 것 같아요, 되게. 느낌. 사실 근데 심사위원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같이 서바이벌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더 옳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길잡이 정도지 누굴 뭐 심사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진정한 선배인 거죠, 선배. 그렇죠. 돈 주고. 그러니까. 네네네네. 아, 한 분 한 분이 지금 심사에 임하면서 오디션에 임하는 프로그램 다 그 과정을 봤을 때 그 알잖아요, 힘든 거를. 그쵸. 그러니까 또 조언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만 갖고 있는 어떤 뜨거운 열정과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마음을 울리는. 근데 그걸 저도 너무 다시 느끼고 싶고 다시 한번 저도 절 깨우고 싶어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확실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뜨거움. 근데 진짜 대한민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는 멋진 스타들이 나오고 야, 진짜 가수를 꿈꾸고 있는 후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한마디씩 해줘봐요. 네. 어떤 걸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한테 근데 기회는 누구한테든 다 오거든요. 그걸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진짜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서 언제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늘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명언 제조기거든요, 우리 세정 씨가. 아닙니다. 세정 씨의 이 안에는 한 그 120살 정도 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 것 같아, 내가 보기. 우리 채연 씨도 한마디. 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아, 간단하고 네, 임팩트 있네요. 에릭도 한마디요. 아, 화이팅입니다. 네. 자, 우리 연기자 우리 배우 김세정 씨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경이로운 소문 뭐서 시즌 2도 너무 잘 봤어요. 제가 본방사수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었죠. 이번 촬영이 더 힘들지 않았어요, 원보다? 이번 촬영은 저희가 싫다보다는 와이어 액션이 훨씬 많이 생겨서 힘든 것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어려웠죠. 네네네네. 와이어 타는데 많이 안 아팠어요? 아, 저희는 그래도 아,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사타구니가 좀 그래도 좀 편해서. 예예예예예예예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요 얘기하고 우리 세정 씨가 노래를 하나 바로 네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노래 들어야죠. 예, 편하신 분이 노래를 해야죠. 네네네네. 예, 어떤 노래 하나 해주실 거예요? 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네마스원의 OST. 오! 네, 사랑인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네. 오늘 컬투쇼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한 곡을 해주시게 됐는데 한 곡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네마스원 너무 재밌게 본 여러분들 드라마잖아요, 그죠? 거기 OST 직접 부른, 세정양이 직접 부른 사랑인가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것 너의 행동에 설레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 너의 행복해하는
나도 사랑인가 봐. 야. 야. 달달하다. 달달해. 너무 너무 좋아요. 와. 아니 뭐 액션 연기부터 뭐 로꼬 연기 뭐 이런 거 뭐 못 하는 게 없어요. 로꼬 연기. 로꼬 로꼬. 아, 로꼬요? 로꼬 로꼬. 네네 네. 로꼬 로꼬. 어. 개인적으로 어떤 거가 좋아요? 연기할 때 물론 다 좋겠지만. 재밌는 건 솔직히 액션이 좀 더 재밌고요. 재밌고. 근데 연기하기 더 뭔가 흥미롭고 뭐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나도 챙겨보기 재밌다 하는 건 로코가 아무래도 재밌어요. 아, 그리고 약간 달달한 그 감정에 그쵸. 연기하는 느낌. 간질간질한 게 네, 재밌습니다. 자, 채연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472 하나님, 이런 편한 노래는 편한 사타구니에서 나오는 건가요? 보셨죠? 편하게 사타구니 움직이는 거. 예, 예. 네네, 곡마다 노래를 할 때 어디서 노래 나오는 어떤 원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정 씨는 사타구니인 것 같고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에릭 씨는 어디서 이렇게 나오나요? 저요? 모르겠어요. 어, 뭐라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 문자 하나 씩. 네, 7972 님, 노래도 잘해, 연기도 잘해, 센스도 넘쳐, 라이브도 잘해. 이제 나만 가지면 되겠다, 김세정. 욕심쟁이 7972 님. 3581님께서 저 때문에 저희 아빠도 세정언니 팬이라 드라마도 다 챙겨보는데 이번 콘서트 아빠 꼭 꼬셔서 같이 가는 게 목표예요. 언니 항상 행복하세요 했습니다. 콘서트 얘기가 나왔는데 세정씨가 드디어 데뷔 첫 콘서트를 가십니다. 야! 솔로로! 네, 맞습니다. 와~ 얼마나 설레고 좋을까? 근데 진짜로 일단 안 믿기고요. 떨리는 게 너무 크고 걱정이 너무 돼요. 혼자 그 무대를 어떻게 다 채우나. 가능해요. 왜 못해요? 화이팅 해야죠.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그럼요. 에릭 씨가 선배로서 알려주세요. 솔로 무대 전 세계 투어하시는 분으로서 알려주세요. 맞다 맞다 맞다.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될 거예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 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말이 안 나오죠? 네, 파이팅. 아, 서울이 네. 9월 23일, 24일 다음 주 주말이네요. 아, 맞습니다. 이야. Yeah. 이번에 혹시 그냥 특별히 준비하시는 거 있을까요? 그냥 조금이라도 스포. 팬분들이 좋아하는 곡은 다 넣었고요. 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곡에 춤을 원하시는 곡이 있으면 조금 넣었습니다. 네. 해줘야지. 네네네. 팬들을 위해서. 네네네. 발차기 좀 나오나요, 발차기? 아, 발차기는 안 나오고요. 예예. 예, 예. 발차기는 안 나오고 그냥 누가 하나 후려 때리긴 합니다. 아니 저는 저 경이로운 소문 너무 재밌게 봐서 액션 딱 이런 거 발차기 같은 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채연 씨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어머니가 제대로 T신 거예요? 맞아요? 네. 어머니가? MBTI. MBTI는 F신데 네. T적인 부분이 많으세요. 아하. 그 항상 어디 예능 같은 데 나가면은 네. 채연아 너무 나대지도 않았고 너무 노잼도 아니어서 괜찮아. 약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신 게 너무 좋겠다. 그래도 모니터를 하시나 봐요, 다들. 네, 약간 엄마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가지고 되게 친구같이 이제 잘 옆에서 편하게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네,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혹시 모니터링 하고 계실까요? 지금 듣고 계신가요, 어머니? 아, 그 엄마가 항상 박자가 느려가지고 끝나고 이제 나면은 아마 모니터가 와 있을 거예요. 네. 피드백이. 아, 그렇구나. 요번 레스댄스를 보시고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레스댄스 음악에 대해서는. 네. 아, 너무 중독성이 넘치고 너가 더 밝게 웃고 하면 되겠다라고만 해주셨어요. 어머니 챌린지 없나요? 엄마요? 안 그래도 정말 뜻깊을 것 같은데? 소름돋게 어제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너의 그 흥행을 위해서 엄마가 챌린지 한번 참여할까? 와! 와! 아니, 와! 어떤 챌린지보다 뜻깊죠, 네. 진짜로. 너무 멋있다. 어머니도 잘 추실 것 같아요, 춤을. 저희 엄마가 주부반이셨거든요, 댄스. 와! 에이스셨어요. 에이스. 와! 네. 너무 멋있어. 그때 쳤던 게 마침 티아라 선배님이 러비더비예요. 아, 셔플. 그걸로 에이스가 되셨는데 이번에 그래서 약간 좀 욕심 나시는 봐요. 하셔야지. 그럼 하셔야지. 당연히 너무 하셔야지. 좋다. 엄마가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 해야지 무슨 일이야. 네. 와. 오. 엄마가 에이스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피가 있는 거예요. DNA가 쫙. 저. 딸 둘 다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주희 씨 회안대고입니다. 네. 아. 그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와. 야. 자, 우리 채연 씨 곡도 라이브 한 곡 더 들려주시는데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5월 달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크. 야, 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크도 네? 퍼포먼스 있나요 혹시? 아 저는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아, 네 해보겠습니다. 그냥 놔둬도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이 곡이 아주 챌린지가 아주 열풍이 일어났었던 노래죠. 맞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어. 막 손도 막 빠르고 막 맞아, 맞아. 발도 막 빠르고 어우 대단해 죽겠어요. 자 준비되시면 바로 노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채연 씨의 무대입니다. 노크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춤에서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노래 너무 잘하세요. 진짜. 야. 오늘 처음 라이브 듣는데 너무 잘하세요. 진짜 너무 잘해요. 완성적으로. 와, 이 손이 손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막 진짜 이거 꼽는 게 강력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와, 오 마이 갓. 멋있다. 와, 앙채님. 네. 노크하고 목욕탕 들어가서 때 불리고 레츠 댄스 생각하며 때 밀면 되겠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노크하고 목욕탕 들어가서. 윤정호 씨, 저는 살맨 채연은 둘이서 부른 채연님 뿐이었는데 이 채연이 살포시 들어와 버렸지 뭐예요? 채연님 미안해요 하셨네요. 공통점이 있어요. 나 나나나 나나나나 아~ 저는 나 나나나나 나나나 네, 나로 통합니다. 예예 예. 여기는 쏴가 없죠. 지금 컬투쇼를 어머님이 나중에 듣는다고 보셨지만 어머님이 진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게 인증샷이 올라왔는데 키우는 개 있죠. 네. 예, 그 개가 지금 우리 채연이를 보고 있는 사진을 올리셨어요. 네. 어머. 제리하고 채소. 와. 엄마 보고 어머니한테 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나 잘하고 있어. 이따가 좋은 피드백 부탁해요. 야, 어머니 보고 계시네요. 바로 저 어머니가 반응 올리셨어요.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Here we go.
자, 오늘 세정 우리 채연이 함께 했어요. 자, 우리 어떠셨어요, 세정 씨? 네, 진짜 언제나도 재밌고 오늘 함께 그냥 놀다 간 것 같아가지고. 놀았어, 우린 진짜 놀았어. 다 저기 지금 셔플 추고 막. 아,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너무 행복했고 지금 땀 닦으면서 이제 떼딱떼딱 분리를 하겠습니다. 떼딱떼딱. 네. 우리 채연이. 아, 네, 여기 나와서 칭찬 감옥에 또 가둬진 느낌이라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네, 좋아하는 선배님들 앞에서 네. 너무 창피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듣고 있잖아. 네, 감사했어요. 든든한 지원군 엄마가. 네, 아 그리고 너무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릭. 네, 저는 오늘 스페셜 도움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죠. 네. 열심히 하고 재밌게 언제나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네, 감사합니다. 투어 하셔야 되잖아요. 월드투어 또 하시고 월드투어도 네네네. 하시고 그렇죠. 진짜 공연 무사히 잘 마치시고 네. 진짜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죠? 네네네. 네, 팬들 사랑 많이 받으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릭남 씨가 문자 하나 소개해주세요. 네, 5696님.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나갔는데 왜 기억에 남는 건 사타구니뿐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들 사타구니 안전하시고요. 네네. 자, 그럼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들어오신 모든 분들,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수고한 우리 방송놈들까지 오늘 고생 많았어요. 자,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